감독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. 그동안 장동건 씨나 이제 김우빈 씨 같은 꽃미남 아유, 질문이 센데요. 예. 배우들과 주로 작업을 해오셨는데 이번 작품은 좀 어떠셨는지 소감을 여쭙고 싶습니다. 아, 기자님. 제가 아껴뒀던 질문이에요. 차마 못 드리고. 김수정 기자님, 감사합니다. 자,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감독님. 이마에서 왜 땀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거의 모니터를 안 보시고 소리에 집중하셨던 것 마음의 소리 그냥 예 레디 고 하고 소리에 집중하셨던 그 화면이 나가 있었다는 말도 있어요.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그전 연기자분들하고는 사실은 미리 연기 호흡을 좀 많이 맞췄어요. 네. 맞췄는데 이번에는 두 분이 워낙 그잘 해주시니까 굳이 제가 어떤 연기적인 디렉션을 드릴 필요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다른 미술적인 거나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김수진 기자님의 질문은 그게 예, 아니었던 알고 것 있습니다. 그 얘기 같은데. 하려고 하는데요, 지금. 다른 데더 집중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? 그 모니터를 안 보시고? 혜진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좀 날카로운 구석이 있어요. 예, 그래서 그 날카로움이 도사로서의 예, 날카로움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헤어스타일이나 옷 하나나 이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썼고요. 네. 그 다음에 우리 권미정 김윤석 씨. 역할을 한 김윤석 씨 같은 경우는 이 턱이 갈라져 있습니다. 중간에 그 커크 더글러스 이런 사람처럼. 그래서 굉장히 미남 얼굴이에요. 제가 볼 때는. 네, 맞아요. 예. 코끝도 갈라졌다고 방금 얘기를 했는데. 그래서 그런 숨겨진 어떤 페이스에 있는 매력을 좀 영화 속에서 찾아보려고 예, 굉장히 좀 많이 애썼습니다. 아니 찾았다가 예, 많이 아니라 쓰셨어요. 찾았습니다. 여기서 계속 그러니까 찾았다고 하셔야죠. 찾으려고 애를 쓰셨다 그러니까 예. 그러니까 결국은 찾은 거죠, 감독님. 그럼요. 예, 찾았다고 합니다, 여러분.